안녕하세요. 아, 당황하셨다, 지금. 다들. 엥? 안녕하세요. 헬로우. 안녕하세요. 아침에 찾아온 에이티즈 홍중입니다. 에이맥스원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홍주입니다. 아, 지금 이제 아침 한국에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에이티니 분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목소리로 찾아왔어요. 지금 약간 아직 잠을 덜깬 목소리인데 에이티니 분들도 지금 자다가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뭔가, 학교 갈 시간이죠? 아, 학교에 있을 시간이죠? 학교에 있거나, 이제, 회사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좀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 팬분들은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와 같이, 목소리로, 소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브이앱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켰습니다. 아, 피곤한 게 아니고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목이 잠긴 겁니다. 네, 홍모닝이에요, 다들. 안녕하세요, 홍모닝입니다. 다들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제 졸린 목소리가 좋다고. 저도 보고 싶어요. 되게 오랜만이죠, 제가 브이앱 킨게 진짜 되게 오랜만인데. 너무 제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로우. 맞아요. 아, ASMR이시냐고? 아예 ASMR을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지금 목소리가 약간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아, 아마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몰래 듣고 계신 건가? 자, 학교에 계신 분들 손. 그러면 집에 계신 분들 손. 회사, 어우, 댓글 되게 빨리 올라가네요. 손. 아, 여기 댓글 말고 진짜로 손을 들어주시면. 네. 이렇게 저는 목소리로 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저희 멤버들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소식을 전하게 되었네요. 저희 멤버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투어를 갔다 온지 2주 정도 같은데요? 2주 정도 됐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처음으로 또 케이콘을 갑니다. 박수. 진짜로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쳐주셔야 됩니다. 오늘 아마 지금 이렇게 V앱을 하다 보면 저의 목소리가 조금씩 잠긴 목소리가 풀리지 않을까. 아주 잘 잤습니다. 저희도 케이콘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제 방송 서는 오랜만에 하는 방송 무대라 되게 기대도 되고 되게 오랜만에 이제 투어 이후로 팬분들과 만나는 거라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울고 계시다고. 아, 굿모닝. 굿모닝 송? 굿모닝 송이 뭐가 있을까요? 아, 뭐 하고 계셔서 음성으로 얼굴만 보려고 그랬는데 보이스 온이라고. 내일 시험 파이팅 하세요. 시험 잘 보고 오십시오. 아, 네. 펭귄이 무릎을 가지고 있다고요? 몰랐어요. 댓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통 어떻게 일어나세요? 뭐 하면서 일어나세요? 제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부터 트는 스타일인데 너무 크게 틀면 성화한테 혼납니다. 땡큐. 댓글 진짜 빨리 내려가네. 알람. 저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늦게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죠.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침 여러분들과 홍모닝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트가 100만이 넘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침에 저도 노래를 틀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에이티즈 멤버들은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다들, 저희가 아침에는 이제 어디를 나가야 되면, 나가기 딱, 한 1시간 정도 전에? 일어나는 순서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씻어야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순서대로 일어나서, 그냥 씻고 깨워주고, 씻고 깨워주고 이러면서, 아침에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아이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침에 노래 뭐 들으세요? 제가 아침에 듣는 노래를 살짝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그팝 가수분이 있는데 요즘 다시 빠져가지고 요즘 맨날 듣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제이슨
라는 분의 I'm Yours라는 곡인데, 오. BGM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아, 외국은 홍나잇이라고. 홍나잇. Hello, 에이티니. 외국분들 참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떤가요? 목소리랑 지금 BGM이랑 잘 어울리나요? 약간 라디오 같나요? 다들 일하러 가보셔야 되는구나. 아, 지금 갖고 좋아요. 아. I'd open up your mind, see like me. Open up a place, damn you're free. 이렇게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씻으러 가면서 이렇게 혼자 흥얼거려요. 네가 가면 세계 못해 되게 자다 깬 목소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홍모닝 안 했으면 저 못 알아챘을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도 이제 틈틈이 에이티니 분들께 소식도 전하고 하면서 또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되게 저희도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돌아올 때는 더 멋있게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다음 주 케이콘도 오랜만에 하니까 더 멋있게 보여드리려고 연습도 많이 하고, 저도 작업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먹고, 잠도 열심히 자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갈 곳을 추천해 달라고. 서울 하면, 저는 어렸을 때 남산을 몇번 갔었는데, 남산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밤에. 가족들이랑 몇번 갔었는데, 남산 좋아요. 어때요? BGM 오늘 괜찮죠? 아, 남산 가면 저 있냐고요? 갈까요? 그리고는 다 뭐가 있을까? BGM이 아 이거 원래 하기 전에 바로 준비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성공. 제가 요즘 약간 뭔가 공백기 동안 옛날에 들었던 노래들을 자꾸 듣는 것 같아요. 옛날까지는 아니고 약간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노래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원래 학교 갈때 아침에 이렇게 저는 중학교 때는 자전거 타는 줄 알고 다니고 고등학교 때 걸어 다녔는데 가면서 계속 이어폰 꽂고 노래 들으면서 갔거든요. 근데 맨날 가면 저 혼자 막 이렇게 약간 몸으로 흥얼흥얼 하면서 몸으로 막 리듬 타면서 다녀서 애들이
밖에서 춤추면서 다니지 말라고. 아, 그랬던 기억이 있어. 추억 노래라고. 그쵸.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듣는 노래예요. 진짜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노래랑 목소리랑 괜찮아요? 비율? 네? 괜찮죠? 저랑 취향이 같으신 분들이 많네요. 제 노래 너무 좋죠.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 진짜 괜찮나 모르겠네요. 목소리 ASMR 할까요? 약간 이거 제가 저번에도 보이스 할때 느낀 건데 약간 전화하는 느낌이지 않아요? 약간 전화하는 느낌이에요. 요즘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 에이티니? 저는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되게 요즘이 아니고 전 되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행복한 것보다는 계속 전체적으로 뭔가 데뷔하고 이렇게 꿈꾸던 일들이 이뤄지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우구, 다 가셔야 되는 시간이 있구나. 네. 잠깐만. 아, 또 노래 다음 거 준비한 거 놓쳤다. 아, 이런. 숙소에서 에이티즈 노래 틀면 단체로 무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안 돼요. 아침에 에이티즈 노래 잘못 틀면 다들 거실에서 춤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